경매 학원을 등록을 해야 되는지, 대학교의 부동산학과에 진학을 해서 이 부동산학이나 감정평가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해봐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죠.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첫 단추를 껴보고 싶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이 부동산 관련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관심도 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그냥 계약서 쓸 때 거기에 공인중개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중개사가 쓰라는 대로 그냥 쓰고 도장 찍으라는 대로 찍어보기만 했을 뿐이죠. 그런데 운이 좋아가지고 그때 샀던 집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2년 만에 연봉의 몇 배가 오른 거죠. 그래서 부동산 경매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생겨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당장 직장을 그만둬 버리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경매 학원을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학교의 부동산학과에 진학을 해서 이 부동산학이나 감정평가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해봐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죠. 이 시간을 내기 쉽지 않은 직장인분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동산에 관련된 쉬운 책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책들 있잖아요. 법정 지상권에 관련된 판례 모음집, 유치권에 대한 해결 방안, 지분 경매, 공법에 관한 것들, 토지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해보시면 내용이 좀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질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도서관에 가보시면 좀 쉬운 책들이 있어요. 활자도 크고 그림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책들 위주로 몇 번씩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부동산을 보는 좀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가격 흐름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책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용어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영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뭐 네이버 TV나 카카오 TV 이렇게 영상들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기서 찾아보시면 거의 웬만한 기초적인 용어나 그런 법령 해설 등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차츰차츰 귀에다 익히는 거죠. 책으로만 읽는 것보다 누가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니까 본인 지식으로 습득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동영상이나 책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시면 마음에 드는 그런 저자나 강사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좀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분을 딱 선택을 하셨으면 그분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분이 냈던 내가 못 봤던 책도 있을 거예요. 그 책을 더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그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직접 참석을 해서 직접적으로 지식 전달을 받는 거죠.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랑 실제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계속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듣는 거랑은 많이 틀리거든요. 좀 더 머릿속에 잘 각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오프라인 수업이니까 그렇게 마음에 드는 저자의 수업을 직접 찾아가서 들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는 그 강의 내용을 반복 숙달하라는 건데요. 그 원하는 강사의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6주나 7주 과정을 다 들었는데 듣고 나서 복습을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내 머릿속에서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 강의에 대해서 만족을 했다면, 만약에 뭐 녹음이 가능한 강의라면 녹음을 해서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출퇴근을 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다시 재수강을 하면서 내 걸로 완벽하게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초공사가 탄탄하게 잘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배운 내용을 바로바로 적용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의를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 인풋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익숙해지긴 했는데 아웃풋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권리분석에 대해서 배웠으면 수업시간에 안 배운 다른 물건들 있죠? 그런 물건들을 찾아서 실제로 권리분석을 다 해보고 말소기준 권리가 뭔지도 찾아보고 배당표도 직접 짜보고 입찰표를 쓰는 방법을 배웠으면 직접 입찰표를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풋을 했으면 아웃풋을 해보면서 실제로 머리에 익숙해진 내용을 내 몸에도 익숙해지도록 하셔야 돼요.
자, 여섯 번째는 하루에 30분 이상 꼭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집에 와서 복습도 착실히 하세요. 아웃풋도 착실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하루에 몰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에 30분씩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내가 배웠던 거를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나랑 별로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잊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거든요. 일주일 있다가 굉장히 깨끗해진 상태로 배웠던 걸 다 잊고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가능하면 공부를 좀 분배를 해서 매일 주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곱 번째는 부동산 관련 기사를 자주 접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보잖아요. 여기에 네이버 부동산 뉴스나 구글 부동산 뉴스 이런 것들을 바로가기를 만들어서 바탕화면에 깔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화장실에서 잠깐씩 핸드폰 볼 때 이럴 때 새로운 뉴스들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는지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 뉴스와 용어들에 더 친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메일링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그런 정보가 있는 홈페이지에 일일이 찾아가도 좋지만 그 홈페이지에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는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내 이메일을 그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뭐 관련된 기사나 속보, 보고서 등을 제 이메일로 신속하게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 속보 이런 것도 있고요. 한국개발연구원 이런 데들이 있는데 거기서 새로 나오는 보고서나 이런 판례들을 신속하게 이메일로 보내주니까 저는 이메일만 체크를 하면은 여러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에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홉 번째로 주기적으로 그 관련된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이메일 서비스를 안 해주는 홈페이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도 자주 방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서울시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시보라는 것을 발간을 해줘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목요일마다 이렇게 챙겨보면은 서울의 여러 가지 소식들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면 좀 부정확하거든요. 좀 늦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부동산 공부를 처음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첫 단추를 띄워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